아니, 본인 네. 마음을 느끼면 막 네. 봄이야. 맞아요. 봄꽃 같아. 막, 근데 막 설레이고, 막, 반짝반짝 빛나고, 막 좋아 죽어서 못 살고, 막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운데, 맞아요. 우리 왜 상대방을 느끼자면, 네.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. 고맙고 좋은데, 아, 네. 어느 정도 이게 보통 3, 4개월 연애가 좋지 않아요? 그쵸? 평균적으로 토탈 보면 맞아요. 3, 4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감정을 본인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.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좋아졌어. 왜 그럴까? 많이 받는다고 느껴서. 특별하게 이 사람은 원래 되게 어떻게 보면 신사 같은 사람이야. 매너가 좋아. 근데 이게 본인을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매너인 것처럼 느끼거든. 모든 사람한테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보여. 근데 본인은 이런 대우를 처음 받았거든. 내가 한없이 퍼주기만 했고 막 이렇게만 했는데 맞아요. 맞아요. 막 내가 그냥 웃고만 있어도 예쁘다 해주고 네. 어뭐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막 품살같이 달려가고 막 뭐라도 해주고 하다못해 막 어디 앉더라도 털어주고 예를 들어서 네. 어막 문도 먼저 이렇게 열고 잡고 있고 막 맞아요. 이러니까 막 그런 신사 같은 매너에 지금 빠져 있어. 맞아요. 근데 보통 이게 네. 나한테만 해당이 돼야 나중에 문제가 없거든? 아. 모든 이한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긴 장기 연애로 가잖아? 그러면 상대방에서 이게 힘들어져. 자꾸 깨우치게 되거든. 이거 나한테 했던 행동인데 쟤한테도 안 해? 그리고 이 사람이 속내를 잘 몰라. 100%내 성향을 다 보여주지 않고 내 감정을 100% 드러내지 않아요. 왜? 조심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야. 네, 그런 것 뭔가가 다줄 것처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딱 선이 생겨버려. 본인도 아마 느낄 거야. 근데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 선이 잘안 보여. 네, 아, 사실 아예 모르겠어요. 잘하니까 막 너무 좋고 막 이런데 솔직히 말하면 까다로운 사람이고, 네, 맞아요.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본인이 너무 좋으니까 다 맞춰주는 거야. 그리고 아, 조금 작은 거에 난막큰 감동을 받아갖고, 막 이런 남자 또못 만나 이러는데, 내가 무단견해로 보자면, 그냥 일반적인 건데 왜 저렇게 막 좋아 죽지? 막이 생각이 들어. 결혼까지 하고 싶어? 오빠도 결혼하재? 언제? 하기로 그래? 근데 전 조금 약간 의외라서 조금 놀랐어요. 속내를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셔서. 그러면 원래 어떤 성향인 거예요? 되게 예민하고 예민하고. 조심스럽고 아.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맞아요, 맞아요.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우면서도 그 도움을 받는 조건은 이익이야. 절대 손해 보는 일을 안 해요. 맞아요. 거래를 잘해요. 그쵸?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매너가 있고 뭔가 이렇게 먼저 베푸는 것처럼 보이면서 땡겨오기 때문에 좋게 이미지가 포장이 되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거든. 그러니까 맞아요. 사람 다룰 줄 안다는 거야, 결국은. 맞아요. 본인도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면모에 본인도 잘 다루게 되는 거고 네, 그런 것 본인은 작은 걸 주면 되게 크게 생각을 원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. 같아요. 네, 맞아요. 막큰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본인 이래 버려. 뜻이 활짝 펴버려. 맞아요. 맞아요. 그거를 아니까 본인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? 근데 이게 결코 지금은 좋겠지만 결혼까지 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나중에 좀 속상하고 그래요? 힘들고 조금 서운하고 하는 면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. 이분이 겉으론 되게 화려하게 보이겠으나 조금 빡빡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뭔가 가는 길에도 순탄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이 나와. 근데 왜 우리가 왜 남자든 여자든 결혼이라는 걸 선택을 했을 때에는 서로 행복도 중요하고 서로의 능력적인 부분,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.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은 막 너무 좋고 하니까 막 그냥 침 질질 좋아.
근데 나중에는 내가 조금 쉬고 싶어도 그냥 같이 일을 하게 돼야 되고, 좀 같이 뭔가를 꾸려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. 무슨 말인지 같이 아세요? 일을 해야 된다. 그러면 결국에는 재물의 기운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다라는 거야. 그래서 같이 끌어가줘야 된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순간순간 욱하는 면도 원래 많아. 그래요? 근데 본인한테는 아직까지는 못 보여주겠지. 왜? 이유를 알려줄게. 본인이 다 긍정적이야. 오빠한테는. 맞아요. 오빠가 말을 하면 다 좋아요. 다 좋고, 알았어, 오빠. 기다릴게. 알았어.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띄워주는 사람인 거야. 이분한테는.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반박을 하면 그게 뒤바뀌어 버려. 내 의견에, 오빠 그거 아닌 것 같아. 라고 얘기를 하면, 아닌데? 이렇게 나올 사람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, 결혼을 생각을 하고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연애 기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. 2년은 무조건 채우고 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. 근데 지금 이 이미 감정대로 네.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좀 실망감이 좀 앞설 것 같아서. 그또 다른 모습에 그치.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내가 겪었던 오빠의 모습이 100% 다인 줄 알고, 그 이상이 있으면 더 좋겠지. 더 좋은 모습이겠지. 너무 좋았는데. 라고 해서 그거에 빠져 있는데, 본인도 솔직히 한 성깔 하거든? 네 희한하게 이 사람한테만 왜 해볼 죽이야.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콩깍지가 아직 안 벗겨졌어. 오늘 선생님 날짜를 잡았어요. 언제로 잡았어? 내년 6월 3일. 내년 6월 3일이면, 이제 음력으로 얘기를 한 거지, 지금? 아니요, 양력으로. 이거는 양력. 2024년인 거야? 2023년 6월 내년이 3일. 아니지, 올해지. 올해. 네, 그치? 맞아요. 6개월 남으셨네요. 네. 이미 잡았다 하니, 결혼 깨세요라고는 솔직히 말은 못 하겠지만, 네. 잘 지켜봐봐요. 원래는 식장 봐야지. 들어가기까지 봐야 아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성향이 되게 기복이 원래 세신 분이란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람이 원래 뭔가 조금 그런 튀어나오는 모습들 있지.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 보여준 거고. 본인이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한 행동대로 행동을 이 오빠한테 했으면 아마 트러블이 되게 많았을 거고. 맞아요. 희한하게 왜둘다 서로의 좋은 모습만 아직까지 보이려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서로에 대한 단점도 보면서, 난 그게 이게 수용이 될것 같아. 아니야, 너는 이렇지만 난 이게, 너 이해가 돼. 그렇죠.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게 없고, 맞아요. 무조건 그냥 다 좋은 모습만 보이고, 나도 오빠한테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데, 내가 자꾸 염려가 되는 게 서로의 본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졌을 때 서로 실망하는 거에 있어서 후회할까 봐. 그럼 혹시 궁금한 거는 바람기? 바람기, 내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한테 어느 정도 매너는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. 네. 이게 바람기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, 그거를 호의를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남자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은 충분해.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거든.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를 거야. 이해돼? 내 친구니까 다 잘해줘. 처음에 너무 고마워. 근데 자꾸 겪다 보면, 뭐야. 왜 나한테 하는 거랑 내 친구한테 똑같이 해. 짜증나. 이게 되잖아, 여자들은. 근데 이 남자는 그거를, 여자친구가 서운해하네? 하면 안 되겠다. 여자친구한테만 해야겠다. 이게 돼야 되는데, 남친은 그걸 깨우치질 못해. 왜? 너 친구니까 잘해준 건데? 뭔 말인지. 예를 들자면, 그런 거에 대한 트러블이 너무 많으실 거다.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날짜를 잡아서 당장 깨세요라는 말은 못하겠지만, 네. 조금만 2, 3개월만 더 지켜보고, 본인이 먼저 내 원래 모습을, 꾸민 모습 말고, 성격적인 것도 꾸며진 성격적인 모습 말고, 다른 면모도 좀 보여주면서 이 오빠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.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봐야 될것 같아. 그치? 네.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? 그냥 너무
면할 때 다 좋잖아요. 저. 좋지. 그래서 좋지.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근데 또 이제 결혼 얘기가 이제 근데 결혼은 있어요. 현실이야. 현실이야.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부인데 막 연애할 때처럼 꾸민 모습만 보이고 좋은 말만 하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살아. 맞아. 절대 못 그래요. 그럼 그랬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. 그래서 내 틀에서 내가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따라와줘야지만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고집 아까 세다 그랬잖아. 네. 본인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싫은 건 싫은 건데 내가 희한하게 왜 너의 오빠한테만 다 알았어 이렇게 하냐 했잖아. 그게 이제 본 모습이 본인도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지 난 그게 의문인 거야. 그랬을 때 본인들이 좀 안 맞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안 맞다가 진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2-3개월 정도라도 먼저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빠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좀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. 네. 진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아, 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결혼해. 아셨지? 네. 근데 그러면 성격적인 거 말고는 다른 부분은? 경제? 능력? 아까 그랬죠. 같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지? 네. 그러면 자식은? 자식은 솔직히 없지는 않아. 본인을 보자면 한둘이 있어요. 아, 너무 20대 초반 사랑하는 것 같아. 맹목적으로. 이 사람이 좋아서 나 그냥 다 좋아 보여, 지금. 근데 그렇게 결혼하면 솔직히 실패할 수가 너무 많거든. 그래요? 왜냐면 나이가 20대 초반이면 내가 이해를 해. 30 초반이야. 근데 아직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19살, 막 20살, 21살, 이런 감정이라 솔직히 겁나네. 진짜요? 실망할까봐. 근데 이런 기분 처음이지. 네. 그래서 지금 홀딱 반한 거야. 네. 안 느껴봤으니까. 어떡하면 좋을까. 그냥 이 이상 괜찮은 남자가 안 나타날 것 같아서. 그러니까 못된 사람은 아니야. 근데 이제 어쨌든 연애만 보고 지금 궁합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결혼 전제로 그런가? 궁합을 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만 해줄 수가 없어. 그렇잖아. 단점인 부분도 얘기를 해서 본인이 수용이 돼야 아 그래 그런 부분이 튀어나왔을 때 놀래지도 않고 이해가 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쵸. 정확하게 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고 이미 좋은 점은 본인이 다 느끼고 본인이 다 좋기 때문에 굳이 좋은 점을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. 맞습니다. 그쵸? 네. 다 되셨어요? 네. 일단은. 그거랑 내년 올해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심사 같은 게 있는데 될까요? 저 말고 여기? 네. 지금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? 직업이 공기업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지금 뭔가 진짜 갇혀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막 노력을 엄청 하고 있단 말이야. 본인 말고 다른 지인들이라든가 내 그냥 지금 인생 현 시간 속에 내가 뭔가 지금 갇히고 딱 올바른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야. 모든 일에 있어서.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솔직히 운이 잘 따라주진 않아. 뭔가 삐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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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고 진짜 승진수는 내년에 있다라 그래. 아 24년도에요? 그러니까 만약에 기대는 해보고 본인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보이나 그게 만약에 성사가 안 되더라도 내년을 좀 바라보세요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. 그렇게 근데 저희 애기 생기면 근데 결혼하고 바로 애기 갖지 마세요. 아 그래요? 조금 신혼 더 즐기고 서로 진짜 본 모습 더 정확하게 알고 애기를 낳으세요. 아까 뭐라 그랬죠? 이 사람은 내 중심적인 부분이 있다. 결국엔 이기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야. 내가 행복한 거에 있어서 뭔가 이게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은 싫은 사람 중에 하나라 그것도 일방적으로 우리 애기 생겼어 라고 해서 나는 거라기보다는 계획을 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낳자라고 했을 때 나면 아무 탈이 없어. 근데 우연치 않게 의도치 않게 내서 나면
본인이 자꾸 이거는 공수인 것 같아. 자꾸 오빠한테 서운해. 서운해 이런 감정이 자꾸 생길 것 같아. 이해 가죠? 네.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최고조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조금만 못해도 서운해가 들어오는 거야. 진짜요? 다른 주의할 점은?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. 그 이해는 본인 뭐 다른적인 부분은 다 괜찮아.